반복 질문 2의 형성평가 1번. 10 이하의 자연수 n을 입력받아 홍길동을 n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. 반복문 제일 처음 입문하실 때 푸는 문제죠. 네, 예를 들어 4를 입력받으면은 반복문 4번 돌려서 홍길동을 4번 출력하는 거죠. 네. 이 문제는 크게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n을 입력받고 int n scanf로 n을 입력받아서 반복문 돌 거잖아요. 포문을 합시다. i는 0부터 i는 n보다 작다. i 뿔뿔. 여기서 printf 홍길동 역슬러시 n 넣어줘야 줄바꿈이 되죠. 매구미님 안녕하세요. 네, 다 풀었어요. 돌리기 전에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. 10 이하의 자연수 n을 입력받아서 지금 n을 scanf로 입력받았죠. 그래서 n번 출력하는 프로그램 반복문이 0부터 n-1까지 이렇게 하면 정확히 n번이 되는 거예요. n이 만약에 4잖아요. 0부터 3까지잖아요. 0, 1, 2, 3 하면 총 4개죠. 4번이 도는, 즉 n번이 도는 반복문을 구성을 했고, printf 홍길동이라는 문구를 안에서 출력해주면 정확히 이걸 4번 출력해주겠죠? 반복해서 한번 돌려볼게요. n을 4 하면 홍길동 4번 출력. n을 바꿔서 한번 더 해볼게요. n을 7, 7 하면 홍길동 7번 출력.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0을 한번 해볼게요. 0 하면은 아무것도 출력 안 되죠. 왜냐면 이 반복문에 i가 0이고 i가 n보다 작아야 된다는데 n이 0이고 지금 i도 0이죠. 0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복문 자체를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. 그래서 아무 출력도 없는 거죠. 네, 다 풀었습니다. 이것도 빠르게 한번 제출해 볼게요. 네, 석세스 확인됐고요. 네, 여기까지 해서 반복 질문 이해 형성평가 1번 한번 풀어봤습니다.